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강동제약입니다. 코드 번호가 0092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0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강동제약은요, 제가 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강동제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강동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제약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저평가, 소외된 소외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이 건강 드링크 음료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비타 500이라든지 또는 이 강동 헛개차라든지 또는 이 강동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동제약은요, 거기다가 이 여성 성욕 저하장애 치료제 바이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다. 잘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바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제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강동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가 않아서 걱정이 저는 많으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종목을 잘못 산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동제약 정말 괜찮은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BPS가 장부상의 가치거든요. 장부상의 가치가 11,823원, 11,823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9,000원 아래다. 굉장히 저는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종목 갈 때는 분명히 가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따라서 이 강동제약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역시나 저는 보유 의견 드립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종목도 언젠가는 수혜를 받거나 또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합니다. 3천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100억 이상씩은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 당기 순이익도 특히나 작년 2020년도 3분기를 봤을 때는 307억이나 될 정도로 당기 순이익 증가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도 2.8%에서 소폭이지만 4.27%까지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 이거를 좀 높여야 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 왜냐? 이 음료수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부채가 61%인데 부채의 비율 적다. 당좌 비율 106% 괜찮다. 그리고 유보율 903%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 BPS가 11,800원인데 주가가 9,000원도 안 한다.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동제약 시간은 걸리겠지만 역시나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맞아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는 앞에서부터 잠깐 볼게요.
자, 여기는 수돗물 유충, 여기는 베타딘, 그리고 여기는 이그어 히드로 코르티손, 그리고 여기는 포비든 요오드라고 하는 이슈로 갔다. 거기다가 이 강동제약, 바이넥스라고 하는 회사의 이 CB라고 하죠. 전환 사채를 무려 200억이나 가지고 있다. 바이넥스는 바이오 회사인데요. 적자 회사가 아니다. 돈을 벌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로 보여집니다. 바이넥스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요. 바이넥스가 뭐 27,000원, 전환 사채 가격보다 아래에 있긴 하지만, 이 종목도 갈때 되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만큼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강동제약이 지분법 이익을 가지고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이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웬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미에 보시면은 꼭 읽어보시라고 여기 공지사항이 이만큼 적혀져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 여기 종목하고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주는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